안녕하세요. 까니까니 깐짱입니다. 안녕. 오늘은 이제 대하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강화도를 갈 건데요. 거기에 그 바다 뷰를 보면서 먹을 수 있는 대하집이 있다고 해서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기 전에 또 빠질 수가 없는 휴게소. 휴게소에서 달달한 군것질거리를 먹고 이동해볼게요. 고고! 강화도 가는 길에 휴게소. 가자! 간식 먹자. 저 요거 햄 어묵바 하나 주세요. 헐. 오빠 오징어 하나 먹을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징어, 네, 오징어 주세요. 엄청 뜨끈뜨끈하다. 안녕하세요. 저 갈비만두 하나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만두. 와, 음료수 진짜 많다. 나는 이거 마실 거야. 시쿠 비버. 오빠 이거 좋아하잖아. 이거. 오빠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시거든요. 포스틱. 나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 감사합니다. 가자. 바빠. 겉에 어묵 진짜 쫄깃쫄깃해요. 심지어 아예 바깥쪽은 약간 바삭하기도 해요. 그 소시지까지 들어있어서 맛있다. 휴게소 오면은 꼭 이런 군것질 거리를 많이 하게 돼요. 그냥 지나가야지 하면서도 안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젓가락 떨어뜨려서 손 씻었어요. 만두 만두. 오징어. 엄청 잘 구워주셨어. 포스티. 늦겠다. 출발하자. 다 왔습니다. 여기 왕새우. 와, 너무 좋다. 그치? 이렇게 예쁜 바다 뷰를 바라보면서 먹을 수가 있는데 그쪽에는 지금 자리가 꽉 차서 아쉽게도 저는 다른 자리에 앉아서 먹어보려고요. 그래도 이렇게 보는 게 어디예요? 너무너무나 좋은데요? 1.5kg? 네, 네. 라면은요? 두 2인분이요. 라면 두 개? 네, 소주 한 병이요. 소주 하나. 콜라. 네. 콜라. 네, 감사합니다. 우와. 오! 오! 튀어나왔어요! 잠시만. 아우! 살짝 잔인해 보여. 아, 이거. 근데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 대하철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먹어줘야 되거든요. 잔도 챙기고. 잔. 단무지랑 양파. 초장. 아, 간장. 그리고 오빠는 콜라 따라줄게.
참이슬 오랜만이네. 와. 한번 뒤적거려 줄게요. 와, 새우가 크다, 이거 대야. 제철이라 그런지 아주 실한데? 먹기 좋게 새우 머리 자를게. 새우. 뜨거워. 와, 새우. 오빠, 어? 자, 오늘 운전하느라고 고생했어. 고마워. 내가 많이 까줄게. 세 개. 아, 좋다. 새우 진짜 맛있어. 저 새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 1년에 9월에서 11월 돼야 많이 먹잖아요. 아, 너무 지금 진짜 행복해요. 이제 시작이야. 근데 궁금한 게 대하가 한국에서만 이때가 철인가요?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대하를 많이 먹나요? 너무 궁금해. 그러면 얘를 퍼. 너무 좋아. 이제 라면을 아까 또 시켰잖아요. 라면 나오면 먹어볼게요. 새우 라면. 와, 국물 진짜 좋다. 오, 시원해. 라면은 어떻게 언제 이게 자주 먹는데도 너무 맛있어요. 오, 와, 짠무지. 와, 지금 카페 갑니까? 어디 카페 가? 무수비 카페 간다면서. 맞아, 강화도 무수비. 여기가 무수비 맛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대박. 디저트도 맛집.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요. 진짜 어떡해. 이거 봐, 곰돌이. 그리고요, 이거 보세요. 마카롱. 이거 열어볼게. 연탄 케이크.
불이 붙어 있네. 어, 여기 요건 집게 여기. 빨간 부분이 지금 막 불이야 불. 어, 내가 이걸로 했지. 괜찮지? 노랑이. 블루. 안에는 초코. 와우. 먹어볼게요, 연탄. 오, 맛있다 이거. 독특해. 위에 빨간색은 약간 딸기 맛이고 아래 초코인데 요 안에 보여드리고 싶어. 자세히 보면 초코 알갱이가 있어요.